아, 이거는 나 이거 보면서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러게요. 택배견, 네. 그 경태. 예. 예. 이거 알죠? 경태하고 예. 아마 태일 거예요, 태. 두 마리. 맞아요, 예. 한 마리는 아마 남자아이인가 보죠? 예. 경태. 그 다음에 태일은 예, 아무래도 암컷인가 보죠? 그러게요. 예. 이 택배 하시는 분이, 택배 기사분이 개들을 데리고 댕겼죠? 예. 경태하고 태일을. 그러니까 경태 치료해 줘야 됩니다. 심장병이 뭐 이제 있다고. 뭐 등등 해가지고 아마 SNS를 본 분들 아마 대다수가 이제 이 반려동물 애호가들이죠 뭐. 그렇겠죠. 이분들이 네. 이제 아마 돈을 빌려준 것 같아요. 후원도 해주시고 해주고. 빌려도 주고. 네. 네. 근데 이제 돈 빌려가놓고 안 갚는다 이거 관련돼서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게 이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미담처럼 흘러가던 게 갑자기. 뒤에 갑자기 어떤 추악한 단면으로 드러나면 사람들이 충격받고 배신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후원해주거나 도와주신 분들은 더 배신감이. 뭐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네. 주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이제 그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안타까워서 봤는데 물론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아마 강동경찰서로 접수가 됐나 보죠? 네네. 택배기사를 아마 사기. 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 이상 되면 기부금품도 신고해야 돼요. 네, 그럼요. 그런데 아마 이제 천만 원일 겁니다. 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박 PD님 만약에 우리한테 무슨 그 후원금이 천만 원 이상 넘으면 아마 신고해야 될 거예요. 네. 뭐 물론 우리는 뭐 후원금 뭐 계좌로 조금씩 들어오는 거 전부 다 기부하잖아요 우리가. 예. 기부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천만 원 이상 후원금 들어왔는데 신고 안 한 모양이죠. 그렇죠. 이영학이 새끼가 비슷해요. 이영학이 옛날 이영학이도 기부금품 막 후원금 받아가고 이 새끼 그 바람에 처벌 받았잖아요. 네. 하여튼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심장병 맞네요. 네, 강아지가 심장병 치료 받아야 되는데 사실 동물들은 이게 뭐 보험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보험 처리 안 되잖아요. 비싸잖아요. 네, 맞아요. 네. 경태하고 태이 맞네요. 네. 반려견 경태하고 태이 심장병 필요 치료비가 필요하다면서. 거액의 후원금을 모은 혐의, 예. 그리고 SNS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뭐 그런 혐의가 뭐 이제 제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반려견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서 택배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후원금을 좀 주십시오 해서 후원금 모금했다는 얘기인데 수입이 이제 없는데 애들은 병원을 가야 되니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이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이제 확인했나 봐요. 네. 그랬더니 이 병원비로 지출된 거는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본인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거 이제 그 지원금 허가를 못 안 받았으니까 이제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줘야 네. 될 건데 이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자 뭐 그걸 돌려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경찰이 뭐 이건 뭐 간단하잖아요. 그 뭐 후원금 낸 사람하고 얼마 냈는지 이거 뭐 파악하는 건 쉬우니까 뭐 천만 원 이상 훨씬 넘은 걸로 분명하고요. 네네. 고소장까지 접수돼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아 마르티스구나 마르티즈 반려견 태우고 댕겼구나. 네네 그 CJ에서는 아마 이 사람이 소속된 데가 CJ 대한통운인가 봐요. 네 여기서 작년 1월달에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까지 했었던. 그러니까 계속 같이 다니니까요. 네 엄청 주목받았던 것 같은데 흐뭇했었거든요 사실 이거. 맞아요. 이 소식 듣고 이게 처음엔 그랬던 거잖아요. 처음에 왜 누가 왜 저 개를 택배 차 화물칸 같은 데다 그러니까. 왜 개를 싣고 다니냐고 확대로 인식되지. 예. 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감동 사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차마 얘를 아픈 애를 놔두고 다닐 수 없어서 내가 근데 일은 해야 되고 돈은 벌어서 얘 병원비를 내야 되니 일은 해야 되니까 내가 얘를 데리고 다닌다 이렇게 하니까 막 미남이다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후원금 들어간 거예요. 그랬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그냥 병원비가 필요한데 그런다고 이제 빌렸나 봐. 근데 그 후차 보도 난 게 있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조금 앞전에 말씀드린 거는 택배기사가 그런 짓을 했느냐. 네. 이제
그래서 배신감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저 이른바 이제 먹튀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택배 기사의 여자친구가 다 한 거라면서요. 아이고, 그렇다네요. 또. 참나, 이게.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제가 다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네네. 형태 아버지는 이제 택배 기사고요. 네. 여기 보니까 궁금한 이야기 그 응. SBS 아~ Y 그 프로에서 아마 달았었나 봐요. 제가 요 뭐 저도 이거 방송 못 봤는데 그 뭐 택배 기사의 여동생이 아 예 예 여동생이 예. 계속 연락을 해온다. 어떤 연락을 해오냐 하면 돈을 보낼까 말까 고민이 돼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 택배 기사 여동생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여동생이에요? 저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예요. 근데 아 동생이라고 했구나. 네, 뭐 오빠 아마 이렇게 아~ 뭐 하면 동생인지 뭐 여자친구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돈 보내준 사람들은 여동생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너무 집요하게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아유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돈 보내주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고 네. 본인이 지금 그 경태 아버지하고는 택배기사 경태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 그 여자친구인데 이제 결국 그 SNS에다가 뭐 올리고 네. 막 이런 걸 한 거잖아요. 그런 걸 사람들이 보고서 아, 너무 뭐 힘냈으면 좋겠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보내준 건데 그 결국 그 소셜미디어 계정을 관리한 것도 이 여자친구가 한 거다라고 이 그 택배기사의 친구, 지인이 그렇게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을 폭로한 이 택배기사 친구가 이런 얘기도 하죠. 나도 돈 때문에 그 택배기사 내 친구랑 트러블이 좀 있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 친구가 한 게 아니고 여자친구가 나한테 다 연락을 해서 돈도 그래서 나도 돈 빌려준 게 그 여자친구가 개입을 해서 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친구가. 그럼 여자친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는 이게 좀 저는 좀 애매모호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억울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나는 왜 이렇게 사태가 이렇게 된 것까지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고 좀 솔직히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가 올렸던 그 사진 속 그 화면이 뭐 도박 사이트라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이번 네. 일이 터지니까 공격하는 모양이에요. 네네. 그랬더니 그거 게임 화면이다. 그러면서도 또 이 여성분 말이 좀 조금 불편해요. 네. 진짜 웃겨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겠다. 어이가 없다. 방구석 명탐정들 나셨네요. 이러면서 부인했다. 조금, 예. 아니, 그리고 게임 화면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무슨 또 뭐 빈정거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자랑스러운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뭐, 이거 관련돼서는 이게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네요. 결국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반려견 예. 경태 그 병원비 필요하다고 후원금을 요청을 본인이 한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예,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일면 인정하는 말을 했다고도 해요. 어떻게 보면 다 핑계다. 원래는 그만큼 돈이 아닌데 부풀려서 말했던 것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300만 원 들어갈 거다. 거를 막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얘기했던 모양이네. 네, 그거 다 인정한 거네 본인이 지가. 본인이 네, 내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어떻게든 자기가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좀 막고자 했던 내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내가 이제 나중에 갚아주면 되지라고 내가 나 자신을 합리화했다라는 거야.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한 거다라고.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는 거네. 말은 해요. 근데 이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약간 태도가. 태도가 불량하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궁금한 거는 경태하고 태희는 어떤가 건강이? 진짜 아팠던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뭐 이 여자친구가 강아지를 만날 수 있잖아요. 여자친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 따르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요. 그나마 그 강아지 두 마리가 건강하면 그나마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수술 잘 됐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하는데 모르죠.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 정리를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하겠다 올리겠다라고 하면서도 또 여기서도 약간 텐션이 참 인터넷 세상이 너무 무섭네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지가 인터넷 세상에서 득 봤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본인이 이제 잘못한 부분은 내가 인정은 하는데 너무 더 과도한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게 또 있었을 수는 있었겠죠. 싫다 그게. 이제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분노 반응을 보이는데 물론 그게 조금 불편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러지 않았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비난하고 그럴 일이 없는 건데. 아 이게 남의 선의를 이용하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그렇죠. 엄청난 배신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뭐 사기하고 기부금 품모집 이용 그 저법으로 이거 지금 입건돼 가지고 조사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봐야 될 거. 인스타그램 계정은 뭐 22만 명 넘었는데 예. 팔로우가 폐지했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아, 이게 참 후원금이나 기부하는 문화는 굉장히 필요해요. 현대 사회에서. 그런데 일부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부적절한 하니까. 행동을 하게 되면 기부 문화라든지 후원금 후원 문화가 이게 의심해 가지고 안 하기 시작해서 피해를 엉뚱한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맞아요. 정말 후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그러면, 분들이 그렇게 못 받게 되는 경우 생기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